안녕하세요. 아빠제 흑목사입니다. 오늘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드론 배터리입니다. 드론 배터리. 이게 충전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드론 배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얘네들이 드론 값은 얼마 안 하는데 드론 배터리 팔아먹으려고 드론을 만드는 사람들처럼 쓸데없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너무나 비쌉니다. 근데 막상 이런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굉장히 싸요. 제가 이 기억으로는 어쨌든 한 3만원 정도, 요거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뭐가 다르냐면은 이 안에 안전회로가 있고 이건 안전회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드론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용량만 맞으면 드론에 쓸 수 있는 배터리 어댑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배터리 어댑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 자, 지금부터는 정밀 드라이버로 배터리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분해를 합니다. 배터리는 대가리부터 분해를 하시면 좀 쉽게 분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몸통을 분해해야 되는데요. 조심스럽게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불날 수 있으니까요. 배터리를 분해를 해보면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 있을 거예요. 빨간 선과 검은 선. 그것만 절단하세요. 딴 건 건드리지 마시고요. 자, 이제 지저분한 선들은 글루건을 이용을 해서 기판 모서리에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T젠더와 전원선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전원선은 기판에 달려있는 전원선과 두께를 비슷한 것으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판에 플러스선과 마이너스선 색깔을 맞춰서 납땜을 해 주세요. 플러스는 빨간색, 마이너스는 검정색인 건 다 아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축 튜브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배터리 케이스를 절단을 합니다. 생각보다 배터리 케이스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얇은 칼이나 다른 걸로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라인더를 자르세요. 케이스 절단하다가 다치기 정말 쉽습니다. 저도 한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급하게 절단을 하다 보니까 자르지 말아야 할 때를 잘라버렸어요. 화면에서 보이는 대가리 부분을 잘라버렸습니다. 저거 보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엉뚱한 곳을 잘라버렸을 때 짜증내지 마시고 다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자른 부분을 곱게 다듬어 주시고요.
이제 인두를 이용해서 세밀하게 절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T60 젠더를 납땜을 해 주세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케이스 대가리에 T60 젠더를 맞추면 정확하게 쏙 들어갑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제 조금 전에 잘못 잘라낸 배터리 케이스를 인두를 이용해서 땜질을 해야겠죠. 조금 전에 잘라낸 배터리 케이스 플라스틱 조각들을 인두로 녹여서 잘못 자른 케이스 쪼가리를 붙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붙이는 장면 보이시죠? 그렇게 인두를 이용해서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잘 됐나 확인을 한 후에 순간접착제와 글루건을 이용을 해서 T60 젠더를 배터리 케이스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제부터는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서 앵글을 좀 가깝게 잡겠습니다. 이제 테스터기를 이용을 해서 셀 컨트롤러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도 이 새끼들이 셀 컨트롤 선을 너무 작게 만들어서 저도 돋보기를 보고 지금 선을 자르고 있어요. 보이질 않아서. 참고로 보통 왼쪽이 플러스 선이고 오른쪽이 마이너스 선입니다. 선을 찾으셨으면 선을 한 개씩 잘라서 큰 4핀 선 앞놈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셀 선을 한꺼번에 잘라버리면 선 색깔이 모두 검정색이라서 나중에 찾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개씩 자르란 얘기예요. 그리고 셀선 피복 벗길 때는 라이터를 이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셀 선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제는 조심스럽게 납땜하시고요. 셀선 피복 벗길 때 니퍼 잘못 이용하면 아예 셀선이 끊어져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말짱 도루묵 되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라이터를 이용을 하세요. 자, 이제 스틱 튜브 작업을 이쁘게 해주시면 전 공정의 마무리가 됩니다. 짠짜자잔! 짠자그전.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면은, 자, 첫 번째, 배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배터리 셀 컨트롤러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들어왔죠? 잘 꺼지죠? 전혀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드론용 배터리 배불렀다고 버리지 마시고 안에 배터리 셀만 버리세요. 그리고 이 안에 안전회로는 버리지 마시고 보관해 두셨다가 저처럼 쓸 수 있게끔 활용을 하면은 일부러 배터리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지금 팬텀 종류 배터리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제가 민스파용으로도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워낙에 요새 촬영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촬영을 다 못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이 될지 다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스파이어용 일반 배터리 젠더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 제 흙먹었었고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 바로 위에 동그란 마크 있죠? 그거 누르시면 구독 누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